2005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 두 사건의 피해 아동을 치료한 소아정신과 의사 신의진. 그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누구인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역대 미모의 스타 대변인들 나경원, 조윤선, 전여옥에 이은 새누리당의 얼굴, 원내대변인까지 되셨다. 역시 이뻐. 최근 신의진 의원은 소간이 피해 아동들 의사로서 미안했다고 밝혔다. 우리도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제2의 도관이는 없다. 성폭행 피해 아동을 치료해왔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우뚝 선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을 만나보자.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할 맡고 계신 분인데요. 네, 정신과 전문의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되신 신의진 네,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의사는 왜 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성으로서 직업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 소녀 때 네. 저도 어머니하고 좀 갈등이 많았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조금 소견이 좁아 보이는 게 네. 아빠랑 달리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이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의사가 제일 확실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법대 쪽은 또 고시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의사는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직장을 네. 평생 가질 거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한 건 아닌가요? 우리 반대예요. 반대입니까? 그 고생길을 왜 네. 가느냐. 아니, 이름이 의자 진짜 아닙니까? 네. 의진? 의사할 때 의자, 진료보대 진짜 이런 생각 갑자기 순간적으로 났습니다. 네. 예? 재밌죠? 어제 할아버님이 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사 의자에 진료하다 진짜에서 아 의사가 처음부터 되려고 태어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 나영희 사건 그때 언론에 터지기 전에 이미 나영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로 본 거죠? 네. 한 1년 전에 봤습니다. 예. 언론 터지기 전에 이미. 네. 예. 그때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거 언론에 빨리 그 당시 언론에 터지기 1년 전이면 빨리 전화를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언론사에. 사실 그 사건은 제가 이제 한 12년 동안 성폭력 아이들을 진료를 해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사건 자체가 아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사건이고 제가 사실 많은 아이들 진료하면서. 여간한 사건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안 되는데요. 그 사건은 정말 저도 감정이 많이 격양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언론보다는 일단은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 네. 그다음에 아이를 확실히 좀 치료를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백을 차고 있었죠. 배변백을. 네. 그거를 다 없앨 수 있을 만큼 치료를 해야겠다. 그게 더 몰두를 했기 때문에 언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언론인인데 네. 조두순 사건, 이 나영희 사건의 담당 그 고모 판사가 제 친구라서 이미 재판 중에 이 사건을 알았는데 저도 기사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담당 판사가 고민 많이 했죠. 머리가 하얗냐 까마냐. 그죠? 그리고 눈이 안경을 썼냐 안 썼냐. 그리고 신발이 나영희의 진술이 신발이 하얗냐 까마냐. 이거 가지고 그 담당 판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본인이 그 가해자가 조두순 씨가 자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했는지 여부 뭐 이런 거를 초동 수사 때부터 담당 판사가 초동 경찰 사진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고민을 얘기하길래 제가 초동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라. 머리카락 색깔 염색했는지 뭐 다시 처음부터 해서 그리고 결론을 내라 했더니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게 검사가 그때 항소를 못해서 했지만 네 결과 그때 보시고 조금 한숨 쉬었겠습니다. 그럼요. 그 격분에 사실 처벌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그때 당시의 양형으로 보면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고생하고 그 가족들의 처절한 상황을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약간 처벌이죠. 실은 아이 입장을 보면 저도 간접적으로 조금 일조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죠? 야, 참 나영희 사건 보면서 좀 가슴이 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마찬가지 자녀 있으시죠? 딸 있으십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 예. 아, 그럼 이 부분에 더 가슴이 확 와닿지는 않으시겠네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우리 아이를 남자아이는 잘 길러서
최소한 저런 나쁜 짓은 하지 않게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성폭력 사건을 쭉 맡으면서 저는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충동을 잘 억제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공부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또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 여성들보다 성호르몬의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성충동을 억제하는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자아이들한테 성충동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로 기르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성폭력 전문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원래부터 무언가 계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본인의 갑자기 그런 계기는 없었고 예. 네, 그냥 우연히 하게 된 겁니까? 어쩌면 상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쉽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여기서 정신과 이제 전문의를 다 따고 또 소아정신과는 따로 또 2년을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제가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이 병원에까지도 못 오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러 갔는데 미국 시스템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정신과 의사들이 돌보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치료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법적인 이런 그 진단서를 많이 써요. 미국 의사들은. 그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못 봤던 그런 진료 방법이나 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 의사로서 이런 걸 배우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저는 그 기술이 쓰일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진료를 할 때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정식으로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해 5월부터 제가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그 아이를 5월 달부터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뭐 치료도 못 받고 다녀있고 불쌍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아이를 저는 좀 힘들더라도 봐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마침 선진국에서 좋은 기술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증거를 남겨요. 이 아이들의 진술에 대한 부분을. 아, 녹음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 5세, 6세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도 물어보면은 육하원칙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픈 아이들한테 불안해서 기억력이 잘 없어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네. 되니까 제가 선진국에서 배운 테크닉을 쓰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다 녹화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녹화하라고 돼 있어요 외국에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안 돼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돼 있나요? 지금은 다 하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만 진술로 끝내는 걸 제도화했는데 네. 그 1998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아예 없었거든요. 네. 참. 재판에 이제 많이 일조하시게 되네요. 그럼 재판의 증거로 네. 많이 사용되니까요. 네. 그 어린이들 성폭력 하시는 그 가해자들은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이제 그 성폭력 가해자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그룹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주 나쁜, 예를 들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폭행범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양심도 네. 없고 일종의 사이코패스 가는 분도 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함께 있는 분이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성적인 문제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정말 그것도 사이코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긴 하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일반적인 뭐 오원충처럼 이런 류는 아니고 성폭행만 주로 하는 분 또 네. 하나 분이 근친상관 예를 들면 네. 다른 집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건드리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아, 그 뭡니까? 이게. 그 분이 그것도 의외로 정신병이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숨겨져서 사실 이 아이들이 제일 안 되는 아이들인데 네.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또 그것만 하는 분도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분이 있습니다. 네, 지저분해지네요, 자꾸. 아유. 나영양은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잘 받으면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애를 낳고 뭐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아, 지금 다 나았습니까? 예. 그때 신문에는 이제 앞으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신적인 치료를 다 끝냈고요. 네. 그 끝나고 나서 이 배변백을 제거하면서 그 아이가 임신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2차례나 더. 네. 그래서 신체적인 거를 돌려내는데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그게 잘 돼가지고
현재 임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됐어요.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신할 수 있다는 건 결혼 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의사님이 하신 거예요, 다? 저보다는 오히려 수술 쪽은 아, 의과, 소화, 외과. 소아외과. 예. 그러니까 이건 아직 뉴스로 나온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아, 그때 나영이가 모두 정상화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까? 나왔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진짜 너무 잘 됐네요. 예, 박수 치고 싶습니다. 예. 광주 인하학교 그 학생들도 예. 거긴 또 장애인들이죠. 예.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도 보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역시 아이도 있고 선임도 있어요. 더 불쌍하죠, 얘네들이. 여기는 또 다른 형태예요. 저도 장애인, 특히 농아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말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배웠고,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진료하고 검사를 했던 제 옆에 있는 의료 의사들,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들, 임상 심리 선생님들, 이 다 며칠을 울고 할 정도로. 네. 그. 아, 의사들이 울었습니까? 의사 예,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냐면, 아, 우리가 보통 농아라 그러면 이제 귀만 안 들리니까 네. 이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은 게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어도 뜻을 파악을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소리 내서 네. 아,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를 인지도 못하니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사실 표현을 정상인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런 아이들을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아, 이 사실을 알고 그렇죠. 괴롭힌 거군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아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방치한 우리 사회도 네. 너무 무관심했던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해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누구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네. 판단한 거기까지 계산이 들어갔단 얘기죠.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네. 심지어 우리 한국은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진료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당하고 또 심지어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재판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이 정신과에 와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장애인 물론 많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건강권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특수한 좀 그 제도 예를 들면 외국에는 의사들이나 또 아니면 심리학자 이런 분들 중에 농아들 계통의 그 가족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특수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을 특별히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로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는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면 막 흥분하고 막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막 야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지금 정치하신 겁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은 한동안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굉장히 몰두를 했었어요. 네. 국회에도 여러분 쫓아가고 네. 그래서 법도 좀 바꾸고는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힘이 없는 의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힘 조금 있죠. 얘들 치료해줄 수 있는 네. 지식의 힘 정도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확실히 바꿀 것인가 이런 생각 항상 골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가로서 제안이 왔을 때 별 걱정 없이 흔쾌히 한 4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쉽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4년만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4년 한 다음에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막 지역구도 어디로 갈까 생각해야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해져서 국회의원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고요. 네. 네, 4년만 내가 제대로 그쵸. 정말 이 성폭행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좋은 법들을 좀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떤 법들이 가장 지금 필요합니까? 본인이 국회 가서 지금 어떤 법을 가장 먼저 만들 겁니까? 네. 사실 성폭력 문제를 이제 골몰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과 보호 장치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법이나 제도 혹은 현실에서 보호를 못하는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것을 만약에 손을 댄다면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아이들의 이런 인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끔 법을 이렇게 통합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제정도 하고
저는 좀 크게 보면은 그런 걸 일단 해야지 법에 저촉이 돼야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빨리 변해주기 때문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아이들하고 청소년. 네. 책 중에 제목이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러면 너무 좀 이기적인 제목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네. 이런 말. 그게 어머니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네. 또 부모들을 위한 책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비록 아이한테 잘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제가 저의 기준으로는 막 때리고 욕하는 부모도 계신데 그런 부모들일 때 자꾸 못한다고 다그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네. 이분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할 때 그때 아이한테 사랑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저는 부모들이 자기를 스스로 먼저 사랑하도록 돕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내용, 감동적인 네, 그런 내용인데 원내대표가 되면은 대변인 네.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머리가 멍합니다. 원내대변인 됐잖아요. 네. 힘든 일이에요. 그 예. 일이요. 네, 막상 지금 아직 별로 한 일은 없죠? 예. 네. 다행히도 없습니다. 네, 다행히 없으니까 이 일도 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입법 활동 해야 되고 성폭행 또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어떻게 포부 한번 말해볼까요? 포부 원내 대변인으로서요. 네. 예 일단 대변인 일은 제가 막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저를 이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말 안 해보던 일이고 또 실수를 하면은 참 곤란한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심지어 얼만큼 지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모든 신문, 사설, 칼럼을 다 읽어야 됩니다. 네. 자세히 그것도.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배경의 맥락을 모르면 잘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매일 그걸 또 해야 되고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해서 행간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은. 네. 우리 의원님 얼굴이 이쁜 건 이쁜 거고요. 원내 대변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대표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한테 가서 왜냐면 더 좋은 일 해야 돼요. 그죠? 성폭력 이거 예. 하고 아이들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네. 기자들하고 술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충 점심으로 때우고. 아, 점심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보다는 더 이게 성폭력, 아이 관련, 아동권, 아동인권, 이런 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변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 그래요? 왜냐? 제가 이런 일을 하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제 법도 만들고 어떤 이슈를 제가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인의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거꾸로 뒤집으면은 제가 좀 더 고생을 하면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이 좀 걱정이 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달리면 그게 1년은 가능할 수 있어도 네. 4년은 힘들거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하신 말 있으면 30초 제가 드릴게요. 국민님.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정치가가 되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다른 일도 많고 하지만 제가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항상 정말 잊지 않고 초심대로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성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내대변인 하면은 여러 방송국에서 많이 초청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얘기, 네. 저는 아주 감동적이네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나를 더 사랑하라. 제대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네. 네 앞으로 저를, 제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해방 직후 1948년 152명. 네. 52명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52명의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비행기에, 배에, 기차에 무려
20일이나 걸려서 런던에 도착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가는데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입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런던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립니다. 48년 이후에 거의 지금 64년 만인데요. 우리 선수들 그때와는 아주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박용성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요 미리 좀 만났습니다. 캐돈 엄마는 생방송인데 이 부분만 녹화합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